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아프잖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마도. 저기, 성아야. 응? 시온이랑 로빈 곧 노바로 돌아가겠지? 그렇겠지. 성아, 넌 괜찮겠어? 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조금은 섭섭하겠지? 나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시온이랑 로빈 둘 중 누가 노바로 돌아가는 게 더 섭섭해? 글쎄, 아 그건... 괜찮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온과 로빈이 떠나가면 조금은 섭섭할 거라고 했지만 그건 내 바람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다. 사실은 무척이나 쓸쓸할 것 같다. 시온과 로빈은 노바로 돌아가면 나를 금방 잊어버릴까? 시온과 로빈, 누가 노바로 가는 게 더 섭섭하냐고? 그건 당연히... 시온, 잠 좀 자자! 왜 자꾸 뒤척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좀 친해져 볼까 하고. 성아가 나를 잊으면 어쩌지?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반지? 그래, 마무리 단계란다.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줄 거라는구나. 할아버지! 그걸 주면 좋아할까요? 특별하겠지! 그 여자애랑 닮은 보석을 골라 내내 생각하며 만들었으니! 적어도 반지를 볼 때마다 나를 떠올릴 거 아냐? 나를 떠올린다... 저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에? 그럼 시온도 보석을 하나 골라보렴. 분명히 성아 반지겠지? 그래, 잘 만들고 있구나. 난 잠시 집안에 볼일 좀 보고 오마. 예? 난 빨간 빛을 띤 보석이 좋은데. 시온, 이거 내 것이지? 손대지 마, 네 것 아니야. 분명히 내 것이라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시온이 보석 요정에게 줄 반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 로빈 더! 뭐야 그 말은? 설마 그 반지! 난 누구 줄 거라고 말한 적 없거든! 설마 내가 끼려고 만드는 거야? 아니면 나?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루나, 네 거는 아니야! 나도 똑같은 보석 요정인데 왜? 이건 보석 요정이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아니야. 성아를 향한 내 마음을 담은 거라고. 시온, 너 되게 느끼해졌어. 나는 보석 요정도 아니라고 하고 왜 항상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로빈님 나빠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다니. 이런 건 나보다 시온이 잘 처리하거든. 너는 분명 보석 요정이야. 그래, 단지 너의 시간이 조금 늦은 것뿐이야. 진짜? 시간? 네가 가진 재능과 보석의 힘이 딱 맞는 때. 그때가 되면 나도 보석의 힘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때는 시온
네가 내 보석의 기사가 되어줄 거지? 너에게는 분명 나보다도 더 멋진 보석의 기사가 나타날 텐데. 휴, 진짜 힘든 하루였다. 어? 성진이랑 해리 전화? 좋아한다는 여자애가 해리였나? 몰랐어? 성아야! 좋겠다. 부러워. 저기, 성아야. 이건 뭐야? 나에게 주는 선물? 내가 만든 거야.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가끔씩은 나를 생각해 주었으면 해서. 자. 꽃바람. 그래. 시온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꽃바람이 불었지. 진짜 헤어질 시간이네. 이제 돌아가야지. 다들 기다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 그래. 내가 따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성아야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응, 잘 가. 성아야, 또 만나자. 그래, 또 만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응. 해리야! 성진이가 부르네. 어서 가봐. 미안, 금방 다녀올게. 시온과 로빈, 노바로 돌아가도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럴 거야.